그래서 선물은 전번에 덜한 게 있었죠? 네. 근데 이거를 틀린 게 뭔지 몰라가지고. 틀린 게 뭔지 몰라. 그걸 알아보셔야죠. 그러니까 5번이었습니다. 5번 쭉 읽고 해석하시고 답이 왜 그래야 되는지 볼까요? These are my cat. 뭐라고요? Those are my cats. My family loves them.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저것들은 나의 고향이다. 나의 가족들은 그들을 사랑한다. 오케이, 그래서 도즈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즈의 뜻은 저것들. 저것들 안만 길어봤죠? 데이. 오케이, 그러면 저것도 배운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네. 대시죠. 그러면 이것도 배운 것 같은데요? This. This. 그러면 이것들도 배웠겠네요? These. These. 이것 때문에 얘기했었습니다. 네. 안만 길어봤죠? It. It 하나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day 됐습니까? 근데 무슨 격? 목적격. 사랑을 받는 대상이니까 목적격으로 가야지 주격이나 소유격으로 오면 안 되겠죠. 오케이 땅 계속해서 3번이네요. 줄리아 is a kind girl. Everybody loves her. 오케이, 줄리아 is a kind girl. Everybody loves her. 이 뜻은 줄리아는 친절한 소녀이다. 그게 다야? Everybody loves her 는 뭔지 몰라? Everybody를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녀를. 그래. 오케이, 그래서 허는 누구 데리고 왔어요? 저는 줄리아. 근데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오케이, 사랑받는 대상이니까. 네. 계속해서. 3번이네요? This.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Now it is yours.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이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이제 이것은 너의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지금? Yours요? 왜 보십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뭐 더하기 명사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더하기 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유어즈의 소유격이 뭐예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이겠어요? 너의 그럼 여기에 너의 뭐예요? your 유어로 바꿔 쓸수 있어요? 너의 펜 your pen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것은 너의 펜이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Now it is yours 해서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야? 너의 펜 your pen Now it is, now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now it is your pen Okay. Now it is your pen은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이제 이것은 그것은 이겠지? 이제 그것은 너의 팬이다. 그것은 너의 팬이다. 잠깐만요. 여기 4라고 왜 적었어요?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렇게 푸는 게 맞나요? Write the meaning and number 7 to 12라고 했는데 7부터 12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여기 적은 거 여기 있더라고요. 자, 이 단어의 뜻을 쓰는 거예요. 우리말 뜻 여기는 오케이 나머지는 잘했어요. 그거 고쳐주시고 찍어서 보내준 다음에 아 찍어서 보낼 게 없구나. 네 해설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도 해야 되겠네요. 네.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자 내가 분명히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싱거라고 읽는데 싱거가 아니고 뭐라고 싱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는 노래를 잘 부른다. 노래를 잘 부른다 이렇게 됐어요? 에? 싱어의 단어 뜻이 뭐예요? 물론 뭐 그런 뜻을 하는 건 맞지만 더 노래를 잘 부른. 아. 아 가수? 아 싱어가 그런 뜻이군요. 싱어의 뜻이 뭐예요? 가수 아니야. 가수 아닌가? 굿 싱어는 그럼 어 굿 싱어는 뭐예요? 하나의 잘한 가수? 훌륭한 가수, 괜찮은 가수, 좋은 가수겠지. 네. 그럼 The woman is a good singer는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는 훌륭한 가수이다. 그 다음 이 부분의 뜻은? 그녀의 노래들을 잘 부르는? 아니 그녀 그런 뜻입니까? 어메이징 일단 단어 뜻이 뭐예요? 이 친구 봐라. 어메이징이요? 엄청난? 엄청난 놀라운. 놀라운. 송의 뜻은 뭐예요? 노래. 그럼 her songs는 뭐예요? 그녀의 노래. 그럼 her songs랑 어메이징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노래는 엄청났다. 엄청나다? 그녀의 노래 엄청나다. 놀랍다. 아. 어? 네. 뭔 소리 합니까? 아, 좋네. Her 무슨 격? 주격. 아니야, 저 소유격. 이제 할 때 됐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3번. Are Jane and 로라 로라 sisters no we aren't. 아 이렇게 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A랑 B랑 대화하는데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아 제니와 제니 다시 그럼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제니 그리고 로라의 누나 아니? 뭐라고요? 제니와 로라의 누나 아니? 이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네. 몇 번 해야 됩니까? 미리 써놔야 되겠네. 아이고야, 이건 뭐 몇 번 몇 번 재점검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나머지 과정은 보자 보자 어디 보자 08 단어 너 단어 시험 100점 맞았다는 얘기는 없던데 스피킹 제출을 했는데 저 단어 타시험 100점 맞았는데 맞았어? 네 근데 왜 알람이 안 왔지? 알겠습니다 그 공부하고 단어 시험 치고 나서 단어 뭐 지금 교재 시험 치고 있어? 단어 시험부터 검사 맞고 나서 해야 되나? 단어 여기 어 못 봤네? 한번 볼까요? First stop cap price outside factory cook nurse cousin scientist 오 스펠링 어려운 것도 잘했네 cute rainy teddy bear amusement park airport midnight take a walk ready your style printer need ok 단어 시험 퍼펙트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okay. 예 됐습니다 이거 하나 있나요? 네 그거 다 시험 치고 나서 나한테 다시 주면 돼요.